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행정의 주체예요. 누가 행정을 하느냐. 근데 누가 행정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봤죠. 누구였어? 정부잖아요. 정부. 국가가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 아까 행정의 의미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행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행정이 정부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개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살펴봐야 될건 이제 국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못지않게 이제 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시민사회와 그 다음 NGO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국가부터 보시면 국가에 대한 입장은 이전하고 조금 달라.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개념과 현대 국가의 개념은 다소 조금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일단 근대 국가는요, 입법 국가, 그러니까 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국가인데, 이 당시에서는 국가를 이제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을 통해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정부는 별다른 일안 해도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럼 도대체 시장은 어떻게 해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경제 문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어떤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 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시장에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야.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거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냥 가만 냅둬.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자유방임주의야. 자유방임주의. 그냥 가만히 냅둬라.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죠. Let it be.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거.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 Let it be의 노래 제목도 그거잖아. 내가 어떤 그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내게 와가지고 그 해주신 지혜의 말씀이 레딧비인 거야. 그냥 가만 냅둬라고요. 냅둬라. 가만 냅둬라.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서 해결이 될 거야라고 보는 그런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뭔가를 막 이루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막 이렇게 움직일 것 없이 그냥 가만 냅둬. 그럼 시간이 알아서 저절로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이 자유방임주의나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강조했던 국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프랑스라서, 이거 불어로 하면 이제 레세페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레디삐야. 그냥 가만 냅둬라 이거지. 그냥 정부는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안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기만 해라. 지켜주기만 해라. 그래서 이러한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야경 국가라고 불렀다. 밤에 경찰 업무만 해주는 그런 국가의 형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지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를 소극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최선이다. 정부 개입은 가장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봤어.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개념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죠.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정부와 사회의 역할 배분에 있어서 교양과 재산을 갖춘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단순하게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의 요건이 뭐가 있어? 교양과 재산을 갖춘 시민들이죠.
근데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체제만 보더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서 이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재산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양은 좀 없어 보이지 않니? 그지? 내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그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었어. 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랬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질문을 드렸었던 게, 어떻게 개같이 벌었는데 정승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셨거든.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쓸 수밖에 없어. 버는 것도 정승처럼 벌어야지. 품격 있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벌어야지 정승처럼 쓸 수 있는 거야. 개같이 버는 건 뭐야?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박박 긁어 모으는 거잖아. 교양이 없으면 개같이 버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돈 있는 것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이 얼마고 뭐 요즘에 뭐 그 벼락부자 된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 뭐 코인 해가지고 돈 벌고, 주식해서 돈 벌고 뭐 특히 코인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거의 뭐 입이 떡 벌어지게 벌었던데. 뭐 유튜버 해가지고 돈 벌고, 그 뭐 그 투전판에서 야바위 해가지고 돈 버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르니? 그게 솔직히 무슨 노동력, 신성한 노동을 제공하기를 했니? 무슨 뭐 정당한 어떤 그 방법을 뭐 쓰기를 했니? 그냥 위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냥 무조건 돈 벌었잖아. 이번에 보면 그 왜 루나 사태 같은 것들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순식간에 돈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 굉장히 애석한 문제인데, 또 그것이 그 피해를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또 더 조금 아쉬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루나에 투자하고 이게 단지 목적이 다른 게 없잖아. 그냥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투자했으면 그거 가지고 뭐 3억, 30억 가자. 이런 거 노리고서 들어간 게, 이게 무슨 투전판 야바위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 가상화폐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규범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어떤 각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렇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사회가 견고하게 운영이 되려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보다는 교양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양 없는 사람들의 재산만 가지고, 재산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잖아. 그 사람이 연봉을 얼마 받는데,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얼마래, 그 사람이 슈퍼카를 몇 대를 가지고 있고, 뭐 집이 몇 평짜리가 뭐 어떻게 있대.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잘못된 거는 응당 벌을 받아야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교양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특히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교양보다는 재산에만 너무 골몰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되시면 이렇게 재산만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은 교양으로 찍어 누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대 국가가 이렇게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현대 국가에 들어와서 지금 이 명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봤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그 경제 대공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야?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올스톱이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생산과 소비가 올스톱이 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만든 물건은 모두 다 팔린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뭐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다 팔리고, 1000개를 만들면 1000개가 다 팔리고, 만 개를 만들면 만 개가 다 팔리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100개, 1000개, 10000개가 얼마나 많은 거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일단 만들어. 만들면 다 팔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대량 생산이 들어오면서도 이제 기계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생산을 해내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사람의 소비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지.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뜬금없이 재고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 만든 게 다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다 팔려면 이거를 다 팔고서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 팔고서 물건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재고를 상쇄하기 위해서 생산을 축소해야 돼. 생산을 축소하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실업이 발생하는 거지.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소비를 못해. 버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쓰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 소비가 위축이 된 상황이 재고 감소에 도움이 되나? 안 된단 말이야. 이 소비의 위축은 다시 생산의 축소를 가져오고, 생산의 축소가 다시 실업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생산 줄고 소비 위축, 생산 줄고 소비 위축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생산도 제로, 소비도 제로. 제로 제로가 된 것이 경제 공황이잖아. 그러면 지금 실업에 빠진 사람들이 새롭게 직장을 구하지도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빈곤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빈곤의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빈곤의 심화는 범죄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 실업이나 빈곤이나 범죄와 같은 이 같은 문제들이 이 명제대로라면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이 고용의 문제나 시장 실패의 문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본 거야?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거야. 또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안정적인 수요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거품 같은 것들이 가시고 나면은 적정한 수요의 양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들도 제시가 되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문제나 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정기관이 정책의 결정까지 담당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봐야 된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전하고는 다르게 최대의 정부 개입을 최선으로 간주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국가 개념이 복지국가와 발전국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상당히 적극적인 적극국가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지. 근대국가와 현대국가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현대 국가는 근대 국가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그런 국가들이 아니란 말이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예측 불가능해진 그런 입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대 행정 국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 기능도 늘어나고 기구도 확대되고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재정 규모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정부를 돕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참모의 수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그 지방 행정에서 나오겠지만 지방의
도움을 주는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늘어나기 시작해서 감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양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질적으로 보면 이 복잡성이나 다양성이 심화가 됐다라는 게 우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나 분업, 고도화로 인해서 행정의 조정 통합 기능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행정 조사나 통계의 활용 이런 것들도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정책 결정이나 기획의 역량을 다른 때보다도 더 중요시 생각한다. 전에는 뭐 미리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변수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예측하는 데에 컴퓨터와 같은 장비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리과학과 같은 양적인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이나 정책 분석에 효율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이제 현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등장한 국가의 개념이 이제 신행정 국가예요. 자, 신행정 국가는 과거의 행정 국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 과거의 행정 국가는 정부가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를 전부 다 담당하는 행정부 우위의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신행정 국가는 행정 환경이 변화하는 데 대한 대응을 해서 등장한 탈행정 국가야. 여기서 말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의 다양화, 복잡화 이런 것들이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내용을 딱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뭔가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전부 다 수렴해가지고 정부가 그 안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조정자나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이 신행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소극적이지.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던 행정국가는 정책 결정 기능에도 정부가 참여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하는 능동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야 그럼 다 모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해주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야 너네들 다 필요 없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줄 끌고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하지만 이 조정이나 중재를 하는 이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능동적인 조정이나 중재를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나름대로 축소가 되지만 이 정책 결정 기능은 정부가 주도하되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 외적인 요소들을 조금 많이 도입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좀 작지만 강한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장 배경을 보면은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게 된 환경의 모습들 또 공급 중심의 경제학이 경제학인 신고전파 경제학이 등장했다. 또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복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행정의 탈정치화 현상이나 재정치화 현상이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제 등장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내용이나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환경적인 변화, 다양성과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신행정 국가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신행정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국민들한테 뭔가 해주는 그런 복지 혜택의 제공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고 교정하는 차원으로 좀 축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규모는 줄이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재나 조정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작지만 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또 서비스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문과의 계약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친시장 국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국정의 운영 방식 자체도 기존에 있었던 뭐 의회 중심에서 분화 중심. 그러니까 여러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양하게 어떤 하나의 개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제, 간접민주정치 차원에서 이제 거버넌스로 바뀌게 된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정부를,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의 주체가 다수의 집단의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보는 거야. 그 가운데 정부가 하나 있는 거지. 다음에 국가 기능 자체를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정부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주는 역할들을 가져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기능이 지방정부나 민간 부문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행정 갈등의 조정이나 정책 통합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부의 역할은. 다음에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신뢰기반의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가 이제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 다음 시장화에서 제도적인 분화로 변화하게 된다. 요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렇다 하는 것을 보지만 행정이론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면 아, 그게 그런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메꿔지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그냥 이 얘기는 이런가 보다라는 정도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규제하는 것과 지원하는 것이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그 내용 자체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부를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뭐 많이 통제하셨을 수 있죠. 있어요.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세대도 다르고 이제 그래서 더 조금 그렇기는 했는데 우리 그 부모님들은 모든 집안 식구들이 집에서 9시 뉴스를 보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 그러니까 왜 대학교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그 무슨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고 뭐 그러면은 뭐 10시에도 들어오고 11시에도 들어오고 뭐 밤도 새고 뭐 이러잖아. 근데 9시 뉴스를 집에서 보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건 모든 식구들의 그 쉽게 말해서 통금 시간이 9시인 거야. 9시 전에는 다 집에 들어와야 돼. 9시 전에는 다 집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집에서 산 거지. 그러면은 그런 집들은 규제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뭐 그냥 막 놀다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오늘 나 영철이네 집에서 자고 갈게. 그러고서는 전화 툭 끊고 자자. 그러고서는 이제 노는 집은 규제가 상당히 약한 거죠. 근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때? 지원은 내가 어떤 아버지 저 제가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아버지 저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가 사고 싶은 차가 뭐 어떤 차인데?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차인데 가격이 3,500만 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냐? 200만 원이요. 그러면은 지금 나보고 지금 3,300만 원을 지금 달라고? 네. 뭐, 그럼 오케이 콜. 그래가지고 주는 집도 있고 안 주는 집도 있잖아. 근데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부모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미안하다 아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가 막 이거 애비가 못 나서 막 이런 그래가면서 지원을 못 해주는 데들도 있잖아. 그 왜 우리 그 드라마 중에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있었죠.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집들 보면 나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 근데 보지 않았는데 스카이캐슬에 이러이러한 캐릭터가 나온대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살짝 조금 오싹해가지고 나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집들은 어때요? 규제도 되게 강해.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되게 강하고 지원도 굉장히 빡세게 잘해주잖아. 그런 집들은 어때? 가부장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규제가 강한 건 너무 싫지만 이걸 버텨야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강하게 받는 압박도 그냥 참고 견디는 거야.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음에 자 지원은 강한데 규제가 약한 정부가 있지. 모든 기업들이 이런 정부를 원하잖아.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하게. 중상주의형인 거지. 중상주의형. 자, 근데 이제 욕먹는 집들은 어떤 집이요? 규제만 강해. 지원은 약하고.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많아. 그러면은 이제 반발을 사기가 굉장히 쉽지. 이런 유형은 우리가 입법주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규제도 약하고 지원도 약해. 이거는 뭐 그냥 될 대로 되라식 아니야. 이건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유방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방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기본적인 룰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념에 따른 정부관이에요.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념에 따른 정부관, 이념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박사 지도 교수님도 행정학을 강의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 아, 이거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보수주의일 수도 있고 진보주의일 수도 있어.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기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개인적인 정치 관념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보면 한쪽은 너무 좋게 보려고만 하고 한쪽은 너무 나쁘게만 보려고 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그게 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 보수주의와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왜 보수는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진보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의 어떤 관념이 어떠한 것이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많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 될수록 지금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지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보수 쪽에 넘겨줬다. 그래가지고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자주자주 교체하면 교체할수록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보수도 진리가 아니고 진보도 정답이 아니야. 그냥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지. 그러면 사회에서는 보수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진보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진보가 집권했는데 내가 불편해. 그래서 이놈이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상대방을 찍어주는 이런 형태로 뭐 대선도 치러지고 지금 지방선거도 치러지고 이런 모습이라서 야, 이거 뭐 후보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이게 좀 합리적이지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상당히 조금 많이 했는데 나는 보수와 진보가
자주자주 교체가 되는 것이 나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둘 중에서 내 나름대로의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관념이 있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권을 잃어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권하면 더 기쁘고 집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 그래 그렇구나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 어떠한 점으로 다가가야 될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지.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건 고민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표를 많이 가지고 올까 이거에만 골몰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관념은 이념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각각의 내용들을 좀 보시자고요. 자, 보수주의 정부관부터 보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일단 합리적 경제인을 추구해.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에다가 놓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일 때 자기네들이 그 시장 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야. Freedom from government. 그러니까 내가 막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정부가 자꾸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해. 놔, 난 너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유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예요. 소극적 자유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뭐를 추구한다 그랬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냥 현상 유지를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더 나은 상황을 원한다든지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아. 자, 다음에 보수주의 정부가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요. 기회의 평등. 여기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막 설깃해. 그 맞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사람이 세 명이 있어. 사람이 세 명이 있는데 덩치가 이렇게 다 달라. 근데 기회의 평등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깃밥을 한 개씩 주는 거야. 이게 기회의 평등이야. 자, 덩치가 큰 애는 공깃밥 하나 가지고 식사를 다 못합니다. 그죠? 덩치가 작은 애도 공깃밥 하나 가지고 식사를 다 못해. 얘는 남아. 얘는 부족해. 그래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뭐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소식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박소현 씨하고 산다라박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한 점 물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생키는 데까지 4분 30초가 걸리던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저작 활동을 하더라고. 되게 조금 조금씩 먹잖아. 코드쿤스트? 그 친구도 되게 쬐끔만 먹는 걸로 되게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깃밥 하나가 남아. 그 남은 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골치고.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 어때? 밑반찬 쫙 깔리고서 공깃밥 딱 먼저 나오면 그 밑반찬 가지고서 공깃밥을 일단 먹고 메인 디쉬가 나오면 밥 하나를 더 시켜가지고 탁 말아가지고 또 먹는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식성을 자랑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깃밥 하나 가지고 이 사람 부족한 거지. 그러면 각자가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역량껏 살아. 보수주의는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정의가 교환적 정의야. 많이 투자하면 많이 얻는 거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얻는 이 같은 방식인 거지.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가질 수 있잖아. 많이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네 부를 찾아나가. 이게 이제 보수주의의 입장인 거야. 근데 이거는 정말 사지욕심 멀쩡한 사람들의 한에서만 옳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의 노력 부족이나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인 거지. 응?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수주의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는 팔자지. 그것까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나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똑같은 여건을 배분해 줄 뿐이야. 그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니들이 하기에 달려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시장의 이점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어. 시장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으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신하겠지. 아까 우리 그 근대 국가의 생각처럼 그냥 냅둬라. 그냥 시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함과 동시에 팔자 소관인 걸 어떡하냐. 너네들이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해도 얻지를 못하는 건 팔자 소관이다. 그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들을 보여줘요. 그들이 강조하는 정의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교환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보수주의는 이제 아니 진보주의는 보수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반대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아까 진보주의는 보수주의는 시장의 이점에 대한 신념이 있고 정부를 불신했으니까 보수주의는 시장을 불신하고 정부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 진보주의도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인정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진보주의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시장이 퍼펙트하냐 그거야. 시장도 나름대로 결함이 있고 윤리적인 문제의 결여가 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돼?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욕구가 있어.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자기 혼자서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여럿이 어우려서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또 완벽하지 않아.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지금 나는 여건이 좀 충족하고 저 사람은 여건이 조금 비루해.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팔자나 그 사람의 어떤 뭐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람만큼 비루해질 수 있다는 거지. 얼마든지 그 사회 내에서의 우열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등한 상황이 있을 때, 우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열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또 열등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우월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 같은 협력이 인간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진보주의는 강조를 하는 것이 정부의 의한 자유예요. 정부의 의한 자유. 정부의 의한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닿지 못해. 닿지 못하는데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할 수 없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진보주의에서는 보수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던 것과는 반대로 진보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만족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여건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여건 속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만족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덩치가 서로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밥 한 공기를 놓고서 누구는 부족해서 난리, 누구는 모자라서 난리라면 이 사람한테는 밥을 하나를 더 주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반 공기만 주면 돼. 서로 받는 양이 달라도 이 사람들은 각자의 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동일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지. 그래서 이들은 배분적인 정의를 강조한다라는 거야. 배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눠줘야지 만족할 수 있니? 그랬을 때 나는 두 공기는 먹어야 돼. 그럼 두 공기 주는 거야. 나는 반 공기만 먹어도 돼. 그럼 반 공기 주는 거야. 각자에게 주는 양이 다른 거지.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서로 다른 여건들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여건이 허락이 가능한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 평등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편익의 균등음, 편익의,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려고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만족의 크기들이 다 비슷한가 아닌가를 정부가 계속해서 살피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걸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해서 정말 가진 게 적은 사람들은 그냥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만드는 이 같은 불공평함을 시장에서 없애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야. 왜? 시장이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 자기 베스트를 다한다 하더라도 힘이 붙이는 여러 소위 집단에 대한 정책을, 소위 집단을 위한 정책을 선호하는 거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보수든 진보든 어느 것도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어떤 국가가 좀 성장을 좀 목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부터 더 나은 성장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진보보다는 보수주의의 입장이 훨씬 더 바람직하죠. 야, 우리 이제 벌만큼 벌었어. 벌만큼 벌었으니 조금 나누면서 살자. 그런 입장이 강조가 되었을 때에는 진보주의의 입장이 더욱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는 보수주의가 필요할 시점이 있고 진보주의가 필요할 시점이 있는 거야. 그것이 계속해서 교차되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국가인 거지. 보수가 정답이고 무슨 진보는 뭐 빨갱이고 막 보수는 수구 꼴통이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그 욕하면서 으르렁거릴 그럴 일이 아닌 거라고. 보수만 강조해? 이것도 문제야. 그렇다고 진보만 강조해? 이것도 문제야. 또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오롯이 진보를 추구하기 쉽지 않아. 오롯이 진보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막 진보 추구하자고 막 보수 막 그 보수를 박멸하자 막 그렇게 얘기하던 애들이 정의로운 애들이 어디 있어 지금? 한 명도 없잖아. 보수는 또 달라? 똑같아. 똑같아. 뭐 지금 뭐 대통령이 뭐 보수 쪽에서 나와가지고 뭐 지지율을 열심히 까먹고 있다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하는 애들 있어. 그래, 그러면 상대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으면 막 성군으로 추앙받았을 것 같니? 안 그래. 똑같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이념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려. 보수도 진보도 어떠한 상황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쪽에서 나왔어.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공무원이 땅 됐어. 그런데 5년 뒤에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나 씨 안 해. 사표 쓰고 나올 거야? 아니잖아. 보수주의가 집권을 하든 진보주의가 집권을 하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나중에 6장에서 배우게 될 정치적 중립이야. 그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보수주의 정부군과 이 진보주의 정부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념에 따른 정부가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민사회와 NGO에 대해서 볼게요. 자, 시민사회부터 볼게요.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안으로 등장을 했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의 등장 배경은 정부 실패이자 시장 실패인 거야.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시장도 제 역할을 못해.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정보화, 민주화, 세계화 같은 행정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행정 수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정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 정부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조가 된 것이 시민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는 정부 주도 성장 과정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인 부작용을 감소하는 역할들을 한다. 우리 왜 그 흔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안 듣고 살았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야 한다. 소가 희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이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희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나도 사람이고 나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국가를 위해 가지고 무조건 희생만 해야 돼? 아닌 거지. 그런 부작용들을 이제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어떤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또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때문에 시민사회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정부와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정부와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들을 담당하면서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 다시 말해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공익을 추구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나 결함을 보완한다. 다시 말해서 의회 의원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 같은 문제들을 좀 보완할 수가 있고, 또 정책 관련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확보를 통해서 정책 집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용성들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직접 나는 이런 걸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서 같은 서비스의 어떤 제공 방식을 원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개인의 특수성 같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시민사회라고 하더라도 이게 완벽한 대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과 정부를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를 완전하게 교정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에 다양하고 많은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77억이래. 그러면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안 세봐서 몰라? 77억의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종류는 77억까지지. 같은 종류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형제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머 우리끼리는 정말 말이 잘 통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의견이 서로 달라. 심지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 내 친구 중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거든. 근데 한 녀석은 치과 의사고 한 녀석은 내과 의사야. 둘이 똑같으면 똑같이 이빨을 뽑든지 똑같이 청진기를 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놈은 이빨을 뽑고 한 놈은 청진기를 대고 있어. 다른 거지. 유전자 구조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리겠어.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니까 듣는 얘기도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한 대 모아가지고 단일한 의견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냥 닥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리고 가면은 그냥 빨리 결정할 수 있는데 다 의견들 들어보고서 결정할게. 그 의견 들어보고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면 쟤한테 안 맞고 이렇게 맞추면 쟤한테 안 맞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자, 다음에 시민사회야. 시민의 이름을 걸고 나섰어. 그러면 이게 되게 시민사회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은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아? 외향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MBTI에 E들이 많단 말이야. I는 시민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많아. 절대적으로 많아. 그러면 이름은 시민사회인데 모든 시민의 의견을 다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결국에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이익만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에 시민들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학원을 와가지고 나를 만났다는 얘기는 집에 계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행정학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부모님이 행정학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학원 다니겠어? 그냥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일반 시민들은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전공한 나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전문적으로 파헤쳐 봤을 때는 별 문제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이 시민들한테는 없는 거야.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아 이거 불편한데 이거 좋겠는데 이런 판단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공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다음에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야? 아니잖아.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시민사회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됐어. 일이 잘못되면 야 이거는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모든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야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분담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문제점들이 있죠.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정부기구예요.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야. 그냥 해석해 놓은 게. 그래서 이제 그 앞자를 따서 우리가 그냥 NGO라고 얘기하죠. NGO. BINGO가 아니라 그냥 그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야. 그럼 왜 이거를 굳이 비정부기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부기구가 아니면 다 비정부기구 아니야? 그치? 근데 왜 굳이 비정부기구라는 이름을 뒀느냐? 이 사람들은 정부 조직이 아닌데 정부 조직의 역할을 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 대신에 하는 거야. 그게 뭐 가장 대표적인 그 NGO가 무슨 그 그린피스라든지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잖아.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린피스는 환경운동을 하잖아요. 환경운동. 그러니까 어떤 뭐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활동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의료 환경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주잖아. 그거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하는 짓을 보면은 정부기구 같은데 얘네는 정부기구는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비정부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비정부기구는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가입할 수 있어. 다음 비정파적, 정치적인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다음 비영리적, 돈 벌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민간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비정부기구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뭐 공공재 이론, 뭐 계약 실패 이론, 소비자 통제 이론, 다원화 이론, 기업가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정부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점. 또 영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를 못 믿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들. 또 시민이 정부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정부나 공공기관을 감시하고자 하는 입장들. 또 정부보다 훨씬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또 기업가의 관점에서 정부와 NGO는 약간 조금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느냐. NGO는 저런 얘기들도 해준다는데 정부는 그렇게 안 해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와 이렇게 좀 경쟁 관계를 그 구축해 나가면서 조금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부 조직의 특성은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자율성 그리고 이익의 재분배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익의 재분배성, 재배분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얻은 이익을 그 NGO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의 주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사회자본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나 협력의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관계 같은 것들이야. 이 유대관계의 힘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힘이나 경제적인 힘을 좀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어. 뛰어넘는 힘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자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더 이상 남이 아니야. 내 형제이고 내 이웃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지.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그 큰 그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하다가 그 트레일러 그 탑에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실려 있던
맥주 박스가 와장창 쓰러지는 장면을 봤어. 그 설명에 의하면은 한 2,000병이 맥주가 2,000병이 깨졌대. 하, 너무 아깝지 않냐? 그 피 같은 맥주가 세상에 2,000병이나. 어우. 와. 맥주병이 깨져 가지고 교차로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이제 상황을 보니 한심하잖아.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깨진 맥주병을 이제 구석으로 치우는데 어디선가 똑같은 장비를 들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여가지고 그 병들, 깨진 병들을 다 같이 치워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교차로 전체가 완전히 맥주병으로 아주 뭐 난장판이 됐는데 그 난장판이 된 맥주병, 그 교차로가 30분 만에 싹 정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맥주 회사에서 나중에 그 공지까지 냈더라고. 그 같이 치워주신 분 좀 연락 좀 달라고. 다 그 주변에서 그 상업하시던 분일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사례라도 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왔을까? 그 상황 자체가 자기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 사람이 느낄 고통이. 그래서 합심을 한 거야. 우리나라가 97년도 말에 IMF 경제 위기에 빠져서 그 구제금융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행에 금부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나라를 살리는데 써달라. 그걸 보고 어? 우리 집에도 금비녀가 있어. 가지고 올게. 가지고 오고. 야, 근데 금리 빠른 안 돼. 건강을 위해서 좀 참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자발적으로 그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했단 말이지. 다른 나라들이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야. 이런 게 사회자본이야.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어. 월드컵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길거리 응원했었다고. 시청 앞 광장에 전부 다 가득 메워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그 시청 앞 광장에 가득 메운 그 관객들이, 그 관중들이 경기장에 모여있는 관중들처럼 딱딱 선 갈라가지고 앉아가지고 응원한 것 같아? 안 그래. 같이 응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형제고 우리 동포야. 그것처럼 확실한 국민 통합이 없었어, 진짜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하이파이브 하고 다니고 그랬어, 진짜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게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라는 거지.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협력, 유대관계, 그리고 개인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자본의 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량형 사회자본이고 두 번째는 결속형 사회자본인데 교량형 사회자본이라는 건 구성원 모두에게 연계가 되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이 같은 형태의 사회자본을 우리가 교량형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결속형 사회자본은 구성원 모두가 아니라 집단 내 일부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이야. 구성원들이 여럿이 있지만 모두와 다 연결을 하지는 못하고 특정 사람들끼리만 연합이 되어 있는 이 같은 사회자본을 우리가 결속형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결속형 사회자본 같은 경우에는 교량형 사회자본하고는 다르게 결속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반목이나 분열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집단 간의 부정적인 그러한 관계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자본의 유형은
결속형 사회자본보다는 교량형 사회자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반 친구들 모두하고 다 친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교량형 사회자본이 그냥 확실한 애들이고 끼리끼리 친한 애들 있지. 화장실도 얘하고만 같이 가고 뭐 도시락 급식도 얘하고만 같이 먹고 뭐 이런 그런 경우는 결속형 사회자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본의 속성을 보시면요. 그런 어떤 유대관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우선 자발적이고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네트워크야. 자발적으로 발생해. 그리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발생해. 누가 시켜가지고 만들어지는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냥 밑에서 움직여서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지. 왜?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에 야 너 얘랑 친구해 그래가지고 같이 친구 먹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숙기 없는 애들이 처음으로 친구 사귈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친구 사귀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말 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서로 알아서 친구가 되는 거잖아.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 구성원이 협력을 해. 호혜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혜택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상호신뢰야. 서로 믿어. 서로 믿어. 그러니까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관계가 똑같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막 이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야 나하고 똑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나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 귀찮아가지고 나는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들이 얘기 다 하겠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는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냥 자기가 편하려고. 근데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그 사람처럼 말 안 하고 싶잖아. 나는 그냥 빠지고 싶잖아. 그러면 구성원 전체가 다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문제가 있어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도 결국에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공동체 중심을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야. 그리고 정치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하나의 윤리적인 기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발전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 발전을 도모하는 거죠. 또 국력과 국가 경쟁력의 실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국력이 미치는 영향력과 작용이 상당히 크다. 우리가 어떤 그 스포츠 재전 같은 것들을 이제 하러 가면은 일본하고 이렇게 경기하면 우리는 왜 그 얘기하잖아.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제적인 어떤 경제력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항상 열등한 건 사실이야. 열등한 건 사실인데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막 마냥 처참하게 참패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별로 없어. 왜 그래? 일본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강한 거지. 그 정신력이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힘을 내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도 이 사회자본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자본은 사회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야. 다음에 이익이 배타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공유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이 발생하면 그거는 어느 특정한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의 것이다. 모두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교환의 동시성과 등가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거야. 교환의 동시성과 등가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 왜
집에서 무슨 음식 같은 것들을 하면 옆집하고 이렇게 나눠 먹었어. 나눠 먹었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주 없지는 않죠. 아주 없지는 않은데 약간 조금 좋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이번에 저 김치 부친 게 있는데 맛 좀 보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은 그걸 받아. 이런 걸 잘 먹을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서 그 김치 부침개를 가지고 온 그 그릇에 김치 부침개를 다른 데다 덜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음식을 담아가지고 줘. 다른 음식을 담아가지고 줘.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다라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빚지고는 못 사는 거야. 빚지고는 못 사는 거지. 내가 이거 받았으니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 근데 도움을 받는 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게 진짜지. 그러니까 이 교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이 같은 상황들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게 진짜인 거지. 그러니까 당장에 나는 지금 도움을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뭐 도움을 줬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거지. 받자마자 바로 내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바로 뭔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등가성. 내가 도움을 얼마만큼을 받았느냐. 받은 만큼 줄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지. 내가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비를 누구한테 빌렸어. 근데 나중에 저 사람이 택시비가 없대. 그럼 나는 쟤한테 버스비를 신세줬으니까 쟤한테 버스비만큼만 줘야지. 이럴 수 없는 거지. 내가 버스비가 없을 때나 그 사람이 택시비가 없을 때나 그 각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동일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버스비를 신세줬어도 그 사람한테 택시비를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한테 택시비를 신세줬어도 버스비 줄 수 있는 거야. 같은 가치일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무슨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동시에 동등한 가치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 사회자본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주소록에 몇 명 정도 친구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친구들 몇 명 정도 있어? 안 세봤어? 뭐 맨날 세고 다니는 사람들은 있냐, 그러면? 자, 보통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있더라고.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150명도 되게 많은 거야, 지금 보면. 한 7, 80명 정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 자, 그러면 나하고 상대방을 놓고 봤을 때 자, 한번 생각해봐. 이거 비율로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무슨 메시징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통화를 하는 사람 몇 명 정도 돼? 몇 퍼센트 정도 돼? 하루에 한 번 이상 뭐 메시징을 전한다든지 뭐 이렇게 통화하는 사람들은 그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강력한 거지. 굉장히 심지가 두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관계가 어지간해서는 안 끊어져. 고리심출처럼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인 거죠. 보통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록 전체 인원의 5% 내외야. 매일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들은. 자, 다음에 점선도 아니요. 실선도 아니요. 점선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주소록에만 들어가 있어. 연락 한 번을 안 해. 지금 당장 내가 이 주소록에서 이 사람을 지워도 내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주소록 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돼? 애석하게도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이런 점선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지워도 아무런,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 휴대폰에 주소록에 이 그 저장 인원이 한계가 있었어. 100명? 100명 뭐 이렇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 그 인간관계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주소록 때문에 전화기를 두 대 세 대 가지고 다니고 그랬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또 어때요? 실선이야. 실선인데 이렇게 강하지는 않아. 1년에 한 세네 번? 생존 정도 확인하고 지내는 사람들인 거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전화기 몇 퍼센트 정도 돼? 이 사람들이 또 한 40, 50% 된다고? 자, 그러면 한번 봐봐. 관계가 이렇게 되게 고래심줄처럼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도 연락 안 하면 그 두께가 점점 줄어들지. 나중에는 점선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점선이던 사람들도 어쩌다가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이 되기 시작하면 점선이 실선이 되다가 실선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건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선순환과 사용하지 않을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의 양면을 보인다. 많이 쓰면 쓸수록 점선이 실선되고 실선이 두꺼워지는데 안 쓰면 두꺼웠던 선이 얇아지고 얇았던 선이 점선으로 바뀐다고. 그렇다고 막 점선인 애들을 실선으로 만들어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자본이라는 게 그런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음에 거시적 차원에서 이 사회자본은 공공재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공공재로서의 속성은 이제 어떤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객체에 대한, 행정의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쓴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 막 쓴다고 해가지고 없어지거나 상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쓰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 신뢰관계가 두껍다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내가 더 신뢰를 많이 써야지. 뭐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사용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간들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회 자본은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 나는 아까 그냥 알기 쉬우라고 그냥 이렇게 선의 두께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게 그렇죠. 야, 너 걔랑 친해? 얼만큼 친해? 얼만큼 친해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나는 뭐 76만큼 친해? 뭐 이렇게 얘기해? 아니잖아. 76만큼 친해? 얘하고는 77만큼 친해? 그럼 넌 얘보단 얘하고 더 친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란 말이지. 측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내 집단 수나 성질, 뭐 동질성, 상호작용 빈도.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 상호작용의 빈도지. 전화를 얼마만큼 자주 하냐. 구성원들 간의 신뢰나 단결성, 집단 활동과 협력 정도, 정보와 의사 전달 정도, 사회 응집력이나 포용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대개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전반의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의 행동을 촉진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구성원 내에 유대관계가 정말 강한 팀들이 있어. 팀워크가 정말 잘 맞는데 어떤 한 구성원이 만약에 이탈을 했다. 그럼 그 구성원의 역할을 메꾸기 위해서 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 아, 제가 지금 빠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게. 얘는 어떻게 할게.
서로서로 탁탁탁탁 역할 분담이 되는 거지. 아, 쟤는 왜 또 빠지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다고. 다음에 서로서로 믿어. 서로서로 믿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야, 너 내일 우리 소풍 갈 때 네가 꼭 물을 챙겨와야 돼? 응, 알았어. 근데 제가 물을 가져올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도 물을 챙겨와. 너 물 가져왔어? 어, 가져왔어. 나 너 안 가져올 줄 알고 나도 물을 가져왔어. 이거는 그 사람을 안 믿는 거잖아. 그지? 가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떠한 기능을, 그 어떤 한쪽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백업을 한다든지 어떤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외성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행정의 가치 할 때 우리가 나올 거예요. 그 행정의 가치를 가외성을 최소화시키는 역할들을 해. 쟤는 할 거야 라고 보는 거지. 쟤는 할 거야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들을 전부 다 포용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특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협력을 촉진하고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 사회 자본 자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으로 작용을 해 구성원의 언행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이 돼가지고 어떤 우연한 기회에 나를 만났어.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우 쟤 내 밑에서 배우던 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니? 아니란 말이야. 정말 친한 사람이면 친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대우해주게 되잖아. 누가 그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그렇잖아. 정말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조직 구성원들 간의 언행의 기준을 제시하는가. 정말 친근하고 정말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고 대우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규범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가늠을 하기가 어려워. 요따만한 호의를 이따만하게 감사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따만한 호의를 요따만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래 과정도 불분명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좀 불특정한 그런 상황들이 있고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정이 곤란한 문제들도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 사회 자본에 있어서는. 자, 동조 압력이야. 동조 압력은 집단 내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 연계가 되어 있으면 야, 우리는 함께 뭉쳐있는 하나니까 우리는 앞으로 같은 행동,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냥 뭐 왜 얼마 전에 나도 이제 그 저기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왜 이렇게 아우 나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술 조금 자제할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 그러면 마 야 친구끼리 그런 게 어딨어 씨 먹고 죽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으면 술도 막 같이 막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되는 걸 강요받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런 게 바로 동조 압력이야. 개별 행동이나 선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 같이 중국집에 갔어. 야 오늘 짜장면으로 통일. 그럼 전부 다 짜장면 먹어야 돼. 아, 나는 오늘 볶음밥 먹고 싶은데 못 먹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동일한 생각, 동일한 행동 이런 것들을 강요받는 이 같은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다음에 네 번째. 집단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유발할 수 있어. 뭐냐면 과도한 폐쇄성이나 집단 결속성이야. 자,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딱 묶여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우리끼리만 친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안에 다른 구성원이 들어왔어. 다른 구성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보고 이 사람들의 모임에 자기도 끼고 싶은데 얘들이 너무 친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내가 정말 애석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같은 지도교수님 밑에서 그 배우던 그 석사에 있던 후배 하나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고 나갔어. 같이 있는 그 선배들이 자기들끼리만 너무 친하대. 내가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가고 이렇게 접근을 해도 틈을 안 준다는 거야. 틈을 안 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든지 신경도 안 써.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들끼리만 친해서도 안 되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오롯이 그냥 획일화된 행동을 해서도 곤란한데 각자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자본의 역기능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자본에 대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행정의 주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주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 조금 다 됐는데 행정의 객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서 지금 계획서보다는 조금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들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설명을 할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많고 길어서 수업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미리 양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지키려고 제가 노력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복습하시는 부분들은 오늘 배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